천문학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페페코인. 자, 그만큼 관심도도 많이 높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시고 계시거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홀드를 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많이 고민하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딱 두 가지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페페코인의 단기적, 장기적인 전망과 두 번째, 2세대인 페페코인의 딜을 이어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할 숨겨진 3세대의 밈코인에 대해서 파헤치겠습니다. 슬픈 얼굴의 개구리 페페는요, 2015년을 전후로 전 세계적인 유행 밈이 되었었는데요. 여러 SNS 소셜과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원작자의 손을 벗어나 여러가지 버전으로 재창조되었었죠. 2023년 1월달 오디널스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인스크립션을 통해 토큰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밈코인의 정성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약 150만%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등 이더리움 ERC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페코인은 작년 4월달 가장 강력한 밈코인에 등극하게 되었죠. 페페코인의 단기적인 전망을 파헤치기 위해서 MACD와 EMA 그리고 OBV 등의 지표가 필요했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들 간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고요. 이동평균선들은 서로 멀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 자, 단기적인 기간 동안 둘이 수렴할 수 있는 그림은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EMA 지표를 활용해 최근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일종의 가중이동평균법으로 이 OBV선과 겹쳐봤을 때 갈퀴단선이 하방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실과 현재 위치는 도박선이 짙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페페를 매수해서 단타로 수익을 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생각 잠시 고이 접어두시고 이더리움 ETF에 미국 증권신고서 승인 이후 행보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밈코인의 역사 중에서요, 1세대 도지코인은 언론 플레이로 큰 성장을 이루었고요. 자, 2세대 페페와 시바이누는 언론과 기술력을 동시에 잡은 케이스이며, 3세대 밈코인은요,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연관된 혁명적인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점점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단돈 5,000원으로 로또 1등보다 높은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코인,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코인이 실존한다면 여러분들은 단돈 5,000원 이 코인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본론으로 넘어가서 특별한 기술이나 사용처가 없는 값싼 코인들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전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MEME 밈코인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와 같은 SNS에서 퍼져나간 문화, 유행이라고 할 수 있죠. 과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강아지 그림이 들어간 도지코인이 저점 대비 약 86만%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세대 밈코인에 대한 존재를 각인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후 시바이누라는 2세대 밈코인이 출시가 되며 최저점 대비 약 1억 80만%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역대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코인에 등극합니다. 단 만원만 매수했어도 100억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역사를 바꾼 코인이죠. 외적으로도 페페코인 18만배, 스펀지바코인 23만배, 심슨코인 15만배, 시장의 변화를 일찍 감지한 사람들은 이미 신흥 부자가 되었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 공개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밈코인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코인들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아서 헤이즈 그리고 예언의 아이 같은 세계적인 인물들의 언급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던 밈코인. 이런 코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계적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업비트에 아무런 기술도 없이 상장되었을까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펀과 코인베이스의 CEO인 블룸버그가 얘기하는 상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요소는 사용자 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 플로키 같은 밈코인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 수가 60만 명이라는 이유로 상장되어 9만%의 상승을 이루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아서에이지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과 인공지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며 강세 전망을 발표한 다음 날
이를 증명하듯 인공지능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소라의 민코인이 탄생하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빗썸 상장 코인 델리시움이 단기간에 5,700%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AI 소라는 출시되어 단 몇 시간 만에 6,000배 상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 같은 개미가 단 10만원으로 2억 3천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사건도 있었죠. 분명한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코인과 메타의 강세를 정확하게 분석한 아서에이지는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분석으로 밈코인의 전망을 정확히 발표했습니다. 그런 아서에이지가 실시간 방송에서 밈코인을 대중의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며 공개한 코인들이 있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의 코인베이스, 한국의 업비트에 저점 대비 연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밈코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솔라나 기반 밈코인 도그워프 역시 98만 배가 올라간 사례도 있죠. 최근 솔라나 저점으로부터 1700% 폭등한 건 기본,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큰 알트코인에 자리했으며 2100조 원 자산관리 비트코인 ETF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 또한 밈코인의 성장과 블록체인의 성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공개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시장을 책임질 밈코인들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서에이지가 언급한 코인 명단에 따라 블랙록과 템플턴이 확인한 내용이 이 문서인데 보시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전체적인 공개가 어려워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뒀고요. 핵심만 보자면 여기 있네요.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들이 보이죠. 1세대, 2세대, 3세대 밈코인 중 현재 위치에서 아서헤이지가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은 코인, 바로 이 코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보고 계신 이 내용들과 더불어 코인 마켓 리스크 베네핏, 이곳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코인, 여기 보시면 토탈 서프리스 내용에 따르면 3세대에 가장 적합한 밈코인이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코인명을 영상에서 공개하고 싶지만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밈코인 특별 영상으로 코인명을 공개하고자 했으나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두 번의 경고를 받았고 마지막 1회까지 위반한다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채널이 삭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8111-7554번으로 강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저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모든 세부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수억의 실패와 수억의 성공을 반복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심사로 바뀐 시장의 분위기, 앞으로 정말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올해 2024년은 우리의 미래와 자식들의 안녕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코인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 자녀의 양육비, 행복한 시간에 더욱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고 불행한 시간엔 덜 불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지금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은 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강신호였습니다.